와, 과거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like, liked, drop, dropped, want, wanted, studied, enjoy, enjoyed가 있는데 몇 번이에요? 오, 5번. 5번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붙여야 되나요? Why? ENJOYED죠. Enjoyed. 그러니까 그러면 enjoy하고 study하고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형은 뭐가 다르네요. 왜 그렇죠? study는 왜 이렇게 되나요? 자리 앞에 y 앞에 그렇죠. 얘는 자음 플러스 y죠.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다음 i, ed 하는 것이 원칙이고 얘는 y 앞에 뭐가 있어요? 모음이 있죠. 모음 플러스 y일 때는 그냥 모음 y 한 다음에 그냥 ed 하는 그런 것도 그냥 나머지 애들은 맞으니까 잘 봐줘야 되겠죠. 근데 얘들은 전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규칙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모두 규칙 변화하는 건데 규칙 변화하는 애들의 원칙은 기본 형태는 일단 첫 번째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몇 가지 규칙도 있었죠. 먼저 비짓 같은 경우에 뭐 된다? 비짓 ED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D만 쓰면 된다. 대표적인 게 Like가 있죠. Like는 E로 끝나니까 그냥 D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규칙이 있냐면 Drop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Drop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로 끝난다 그래요? 그렇죠. 모자로 끝난다 그러죠.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 더 쓰고 ED 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런 규칙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은 둘로 나뉘죠. 그렇죠? Y로 끝나는 경우인데 자음 플러스 Y와 모음 플러스 Y. 근데 뭐가 자음이고 뭐가 모음인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모음만 알아두면 되죠. 그렇죠? 뭐가 뭐 A, E, I, O, U. 그렇습니까? 얘들이 모음이고 enjoy 같은 경우에 그 중에 O가 있죠. A, E, I, O, U 또는 A, E, O, U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모음이고 이럴 때는 그냥 ED고 자음 플러스 Y, 스터디가 얘죠. D 같은 경우에는 자음이죠. 이런 경우에는 I, ED 한다. 이런 네 가지 규칙들이었습니다. 규칙 변화의 규칙이고. 오케이, 두 번째. 이번에는 ING 형태가 어색한 걸 묻고 있네요. Sam is watching a musical. Sam은 뮤지컬 중이다. A bird is singing on the branch가 뭘것 같아요? 브랜치 위에서 노래 부르는 중이다. 브랜치가 뭘것 같아요? 아, 그럼 벤치는 뭐 하지? 브랜치가 벤치 하면 벤치는, 아이고, 뭐야. 그쵸. 브랜치는 뭐다? 나뭇가지죠, 나뭇가지. 어쨌든 그러면 watching 맞나요? singing 맞나요? 그다음 3번 I'm reading a fashion magazine. 나는 읽고 있는 중이다. reading 맞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we are riding our bikes in the park. 우리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중이다. 맞나요? 틀렸죠. 그렇죠? 그러면 ride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ing 붙일 때 어떻게 한다? 그렇죠. riding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ing 붙이는 규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ing 붙이는 규칙은 기본적으로 동사에 ing 붙이면 된다. 고에 going 되는 거. 그다음에 e로 끝나면 e 빼고 ing 한다. coming 뭐 되는 거? coming이 되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애가 생긴 게 모자로 끝나면 그렇죠. 모자라면 그렇죠. 아, 좋네요. 모자라면 자음을 하나 더 쓴다. 그래서 swim의 ing형은 swimming, 컵도 커팅, 티를 한번더 쓰죠. 컵도 커팅, 티를 한번더 쓰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규칙은 뭐가 있나요? 뭐로 끝나는 경우 그건 누구 여기서 원하는 거 그렇죠. Y로 끝나는 경우인가요? 아, 그렇죠. Y로 끝나는 경우. 아, O로 끝나는 경우인가요? 그렇죠. IE로 끝나는 경우죠. IE로 끝나는 경우. die 같은 경우에 ING 어떻게 된다? dying. IE로 끝나면 뭐 한다? IE를 Y로 고쳐주고 ING 한다. 라는 것이 ING 형태를 만드는 규칙들이었죠.
그리고 Y로 끝나는 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Y로 끝나면 그냥 ing 하면 돼요. Y로 끝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준 건 S 붙이는 규칙이고 쓰즈 시치도 뭐 붙이는 규칙이야? S 붙이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ing 붙이는 규칙은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ing 붙이는 규칙은 이거죠, 이거. 그렇습니까? 어쨌든 writing 같은 경우에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해야 되는데 E가 있으면 틀렸고. 그렇습니까? 4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애들 they are swimming in the river. 그들이 강에서 수영하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자, 여기 ing들은 전부 다 얘를 보고 동명사라 그래, 현재분사라 그래. 현재분사. 그쵸. 왜? 현재 진행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샘이 현재 뮤지컬 보고 있는 중이고, 새가 현재 나뭇가지 위에 누르고 있는 중이고, 나는 현재 패션 매거진 읽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현재 공원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이고, 그들은 현재 강에서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재 분사라는 쓸데없는 말보다는 나는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하다시가 ing 붙여서 무슨 시 됐다? 어떤 시? 자, 이거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 이와 같이 비동사들이 다 있어야지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죠. 한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래요. 그렇죠? 그러면 I traveled to 제주도 last month 이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보니까 하여튼 travel이 쭉 있어. travel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는데, 그쵸? 그 뒤에 어디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디로? to 제주도로. last month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에 제주도 여행했다 얘기하란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뭐겠어? 그렇죠. 그래서 3번이죠. I traveled to 제주도 last mon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ast month가 무슨 뜻이고? 그렇죠. 전 지난달, 저번달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는 뭐 당연히 시간이 영어에서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가 기준이 현재고 이쪽이 과거고 이쪽이 미래라면 last month는 어디에 쿡이야? 과거의 쿡이죠. 그럼 동사가 당연히 무슨 형태 쓸 수밖에 없다? 과거 형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이와 같은 현재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이라고 하죠. he, she, it일 때 쓰는 형태고 이런 것들 전부 불가능한 거죠. 됐습니다. 만약에 last month가 아니고 now였다. 여기에 now였다. 그럼 여기에 뭐 to 제주도 now 하면 여기에 이번에 now로 바뀌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뭐예요? I am traveling이 되었고 난 지금 제주도를 여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last month가 아니고 만약에 next month라 치자. next month가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뭐예요? I will travel 또는 I am going to travel이고 will travel이나 am will be going to travel 해야지 무슨 시제 된다? 미래 시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last month는 과거 시제니까 과거 형태 써야 되겠고요. 됐나요? 그럼 4번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써라. 뭐 일단 보니까 그가 왔냐 이렇게 묻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디에? 파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Last nigh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또 그림 그릴까요? 아니요. 여기 뭐라고 쓸겠어? 과거. 여기는? 미래. 근데 last night이니까 어디야? 과거. 과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시제 의문문이야? 과거 시제 의문문. 근데 무슨 동사 있어? 일반 동사 있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가? did가 들어있다가 묻는 말 만들려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Did he come to the party last night? 그는 어젯밤에 did는 뭐의 무슨 형? 두의 과거형. 두의 과거형이니까 과거 시제 의문 만들 때 did he come 만들죠. Did he come to the party last night? 그는 어젯밤에 파티에 왔었니? 왔대요? 안 왔대요? 왔대요. 그래서 뭐라 그런 거야? Yes, he did.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 수업할 때 이 두 군데 형광펜 왜 칠하는지 알죠? 네. 그렇죠. 똑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른 애. 다른 애죠. 그렇죠. 이 디드를 보고 뭐라 그랬어? 그렇죠. 의문 조동사라 했죠. 그렇죠. 의문 조동사란 얘기는 묻는 말을 만들기 위해. 자, 그는 왔었다는 뭐야? 그는 왔었다. He came.
He came이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가 왔었다야. 그가 왔었니야. 그가 왔었니. 그러니까 이걸 he came은 왔었다는데 그가 왔었니라고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건 꺼내 쓰죠. 네. 그렇죠. came은 뭐의 무슨 형이니까 come의 과거형이니까 이 속엔 뭐가 숨어 있어? did가 숨어 있으니까 그가 왔었다가 he came인데 그가 왔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did he. 자, 이 속에서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형태인 come. come의 3단변신 come came. 됐습니까? 여기서 came이 과거형인데 그가 과거에 왔었니 하니까 did he come 이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규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어디서 들어봤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는 좋아한다는 뭐야? 너는 좋아한다. 너는 뭐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이랬는데 너는 뭐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이랬는데 너는 좋아한다 영어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잖아. You like. 그래서 근데 너는 좋아한다 말고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이렇게 묻잖아. 그렇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혹시 이런 거 소문 들어봤어? 그치? 이 두가 어디서 튀어나왔어? like 했듯이 뭔데? 좋아하다 라는 뭐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고? 동사라 그러고 우린 뭐라 그래요? 하다시. 하다시라 그러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너는 안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해? 너는 안 좋아한다. You don't like. 이렇게 하죠. 본 적 있지 이런 거?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시제 적용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시제야? 이건 무슨 시제예요 여러분들? 현재 시제죠. 근데 여기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니까 두의 과거에는 뭘 쓴다? did를 쓴다. 됐습니까?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did하고 이 did는 다르고 얘는 의문 주동사라 그러죠. 명칭이. 그러면 이 did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대동사라 그러죠. 대신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신 왔다면 뭐 대신 왔어요? com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yes he came to the party last night 대신 왔죠. 그래서 yes 그래 그는 했다라는 얘기는 그가 뭐 했다? he came to the party last night 대신 왔죠. 그래서 대동사 고맙죠. 네. 대동사 없으면 뭐라 그럴 뻔했어? did he come to the party last night? yes he came to the party last night 이럴 뻔했어요. 됐습니까? yes he came to the party last night 할 걸 yes he did. came은 뭐에 무슨 형? 그러니까 did가 came 대신 쓸 수가 있단 말이죠. 대신은 대명사가 있지만 대명사도 있고 뭐도 있다? 대동사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5번. 관로 안에 동사의 형태로 알맞은 것은 Lucas and his brother make a kite at that time. 이렇게 있네요. 누가 뭐 했다면 루카스와 his brother가 어쨌든 만든다는 얘기네요. 네. 뭘 만든대요? 연을. 연을 만든다. at that time.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죠. at a kite는 어떤 질문? what? at that time 어떤 질문? 네. when? 언제? 그때? 이 뜻이죠. 그러면 at that time 또 화살표하고 표시하면 또 당연히 뭐야? 과거죠. 그러니까 Lucas and his brother 안만 길어봤자 day인데 지금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그놈의 지긋지긋한 s 쓰는 규칙을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make의 무슨 형? 과거형. make의 과거형은 뭐다? made. 근데 여기 보니까 made가 없네. 네. 그렇죠. 그럼 그 대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were making. 그렇죠. were making. 자, made는 무슨 시제고? 과거신이고 were making은 무슨 시제? 과거 진행형 시제죠. 그러니까 얘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y was making이야 they were making이야 they were making. were는 뭐에 무슨 형? are의 과거형이고 was는 am과 is의 과거형인데 여기에 Lucas and his brother는 they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they am이야 they is야 they are야
They are. They are의 과거형이 뭐니까? They were니까 they were making 하는 거죠. 그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면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니까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o was making a kite at that time? 그렇죠. Who was making a kite at that time? 누가 그 당시에 연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나요? 라고 묻으시면 어? 왜 갑자기 were가 was로 바뀌어야 되죠? 왜? 그렇죠. Who는 3인칭 단수 취급하죠. 대답이 he, she, it인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he, she, it이 아니고 Lucas and his brother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kite란 대답 듣고 싶어. 귀찮으니까 they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a kit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were they making at that time? 그렇죠. What were they making at that time? 그들은 무엇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었나요? 라고 묻고 싶을 때는 What were they making at that time? 이때는 비동사의 위치가 주어의 앞으로 위치 이동을 해야 되겠죠. What were they making at that time?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은 자, 이 문제는 난이도를 좀 높여놓은 거죠. 이 문제의 난이도를 좀 낮추는 방법은 밑줄을 꺼놓고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1번. 자, 이런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은 쭉 읽어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 해석을 하라는 얘기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끊어읽기를 해봅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참 끊어읽기가 뭔지 잠깐 얘기할게요. 대충 끊어읽기 들어본 적이 또 하나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자르는 거 모르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자, 끊어읽기의 규칙은 문장에 몇 가지 질문을 하냐면 여섯 가지 질문을 합니다. 루카 원칙이라고 들어봤죠? 루카 원칙이 뭐죠? 들어만 맞다. 루카 원칙이 뭐죠? 그렇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됐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됐습니까? 이 여섯 가지 질문 문장에다가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한덩어리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한덩어리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다른, 보통 전부 다 이제 다 그냥 잘라버리는데 나는 끊어읽기가 좀 다른 게 뭐냐면 나는 누가 뭐 한다는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합니다. 누가 뭐 한다는. 영어에서 주어 동사는 항상 붙어 있잖아. 나는 학교 간다가 영어로 I go to school이지. 끊어읽기 하면 나는 I go는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말에서 이런 하나 더 있어. 세 번째 규칙. 끊어읽기 지금 두 가지 했어. 첫 번째 규칙이 뭐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르는 게 원칙인데, 나는 누가 뭐 한다는 한 덩어리 취급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우리말에 없는 거. 뭐가 있냐 하면은,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 방 안에, 대충 썼지만 알아보겠죠.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는 나의 남동생이다. 이런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만드냐면, little는 안 쓸게요. 귀찮으니까.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이렇게 영작하고요. 그 다음에 얘 끊어있게 할 때 내가 어떤 표시를 하냐면, 이런 표시를 해요. 응?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남자아이는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남자야?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죠. 그쵸? 자, 어떤 시의 길이가 어떻게 되면? 길어지면 영어에서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우리말엔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끊어있게 할 때 이렇게 표시하면 어떤 시인데 뒤에 어떤 시는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는 얘기하는 어떤 남자? 어떤 소년? 어떤 소년이 나의 남동생이래? 그 방 안에 있는 소년이 나의 남동생이지. 저 덩어리를 보고 어떤 시라 그래. 좀 어려운 학교 선생님들 버전으로 얘기하면 형용사 구라 그래.
어떤 시 동물이라 그럴까? 형용사 구라 그럴까? 형용사. 아, 그럴까? 난 싫어. 됐습니까? 영어에서 어떤 시 동물이 길어지면 이렇게 뒤로 가기 때문에 내가 끊어있게 하다 이렇게 표시하면 어떤 시가 뒤로 갔구나. 우리말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영어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거라는 얘기예요. 끊어있게는 총 세 가지 규칙을 뭐 내가 합니다. 뭐 계속 보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주연이 누구랑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끊어있게, 그러니까 이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장을 읽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끊어있기를 해보고 제대로 표현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거라 했어요. 그럼 첫 문장은 Mom gave me a pink skirt라고 하고 있죠? 네. 그쵸? 그럼 누가 뭐 했대요? 엄마가 Mom이 gave 했대죠? Whom? 그쵸? 누구에게 whom이죠? What? A pink skirt를. 그쵸? Pink skirt를. Skirt. 그니까? Whom은 뭐 어디 잘못됐나? 다음 보니까 이 문장의 전체 구조는 뭐예요? 그렇죠, give AB죠, give AB. give AB는 어떤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A에게 B를 주다. 그렇죠, 여기 A 자리에 B가 있고 B 자리에 pink skirt가 있으니까 뭐 어디 한 군데 잘못된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시제에 준 거야? 과거 시제에 준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격?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으로 잘 썼죠, 내가 받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스커트 셀 수 있어요. 있으니까 어 쓴 것도 뭐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아. 네. 됐습니까? 뭐 이렇게 없는 것 같으면 세모하면 다음 문장 보면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He put the cup on the table. 누가 뭐 했대요? 네가 He가 put 했대죠. 그렇죠? What? The cup을 Where? On the table. 그가 컵을 탁자 위에 두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He put 뭐 이상 있습니까? He put? 아니요. 무슨 시제에 뒀단 얘기야? 과거 시제. put의 담당 변신. 그렇죠. 현재죠. 그렇죠? 아, 과거야.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S를 붙여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이 put이 첫 번째 녀석이 아니고 몇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두 번째. 두 번째 녀석. 동사의 3단 변신에서 두 번째 녀석을 보고 무슨 형태? 과거. 그쵸.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컵을 탁자 위에 두었다는 얘기고요. 그쵸? 맞는 것 같고요. The boy knew your address. 그쵸? 누가 뭐 했대요? 알아. The boy가 knew 했다. 그쵸. 그 남자아이가 알고 있었대요. 뭘 알고 있었대요? Your address. 그쵸. 너의 주소를 알고 있었대요. 그쵸? 그 남자 아이 더 보이 안만 길어봤자 힌데 무슨 시제에 알고 있었습니까? 과거 시제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 S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이 현재 시제라면 더 보이 knows 이렇게 해야 되죠. 더 보이는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he know야 he knows야 he knows. 그건 현재 시제일 때 얘기고 지금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더 보이 knew라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쵸? 그 남자아이는 네 주소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니까 약간 좀 무섭네. 무슨가? 스토커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KT writes a letter to me 라고 하고 있는데요. KT 안만 길어봤자? 시.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다? KT가 썼다. What? A letter. To whom? Sorry. 그렇죠. 그러니까 KT가 나에게 편지 썼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잘못됐나요? 네. 크게 잘못됐죠. 그렇죠.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Writed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 당연히. 그렇죠. Wrote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write의 3단 변신이 뭔데? Write, wrote. 그렇죠. Write, wrote, written인데 지금은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write의 과거형을 이상하게 쓰는 거지. 그렇습니까? 마치 규칙 변화한 것처럼 쓰는 거죠. Write는 규칙 변화가 아니고 불규칙 변화인 write, wrote, written이라고 하는 거니까 write가 아니고 wrote로 바꿔 써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 그래도 이제 다 살펴봐야죠. 그래서 I got an A on the speaking test 하고 있네요. 누가 뭐 했대요? 아이가 got 했대. 내가 받았대죠. 뭘 받았습니까? What? On A를 where? On the speaking test.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험에서 A를 받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시제로 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 3단 변신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그래서 몇 번째 녀석을 쓴 거야? 두 번째.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쓴 거죠. 내가 과거 시제에
말하기 시험에서 A를 받았다 라는 얘기 하니까 이상이 없죠. 그래서 다 맞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뭘 물어본 거다. 동사의 과거형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본 문제죠. 됐습니까? 네, 규현이 그래 빨리 그 클래스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과하면 사과에 이거를 하약하거든. 근데 얘들은 그러니까 얘들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과거 시제를 암기시켰어. 왜냐면 외워야 될 게 좀 많거든. 90 한 몇 개 정도 있어. 94개 막 외우라 그러고 벌써부터 막 힘들었지. 그래서 얘들도 한 3주? 한 달? 한 달. 한 달 동안 계속 시켰어. 그러니까 역전의 용사들이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너는 어쩔 수 없잖아, 그치?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사과를 하면 너한테 표를 하나 줄 거야. 동사의 뭐 과거형 이면서 표를 하나 주시거든. 그러면 그건 최소한 그건 꼭 다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과의 과거 시제가 나오거든요. 알겠죠? 94개를 지금 다 외워야 되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일단 학교에서 나눠주는 것부터 그리고 클래스 카드 안에 그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참가 지금 네가 시험 치고 있는 단어 시험도 사실은 거기 다 있고 공부하고 나서 시험 치는 거거든. 너는 이제 시험 쳐본 게 네 평소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또 다 배운 것들이야, 그렇지? 들어와. 안 배웠다고? 영영풀이 빼곤 다 했잖아. 3과 안 했다고? 아니 할까요? 씨, 듣는다 너. 자꾸 뻥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친구 또 빨리 아이디를 만들면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초대 코드를 알려줄 테니까. 알겠어? 그럼 그 초대 코드 두 개를 보낼 거야. 하나는 중1이라는 클래스고 하나는 중1 도송중 구미중이라는 클래스야. 학교 수업과 관련된 건 중1 도송중 구미중이라는 클래스 안에 내가 다 넣어놨어. 그래서 그니까 그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르게 바꿔 쓴 것은 그러니까 My puppy is not on the sofa라는 문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장 속에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Not을 집어넣으란 얘기고요. 그쵸? 그럼 끊어있게 해보면 누가 뭐 했대요? Puppy가 slept at the Where? 어디서? Sofa에서. 소파 위에서 잤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slept가 바로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고 slept는 뭐의 무슨 형태니까? Sleep의 과거형. 그쵸? Sleep의 과거형이니까 내 안에 뭐 있다? 그렇죠. 모든 하다시에는 do나 did나 does가 들어있는 건데 얘는 과거형이니까 did가 들어있는 거고 그럼 걔를 꺼내서 not이랑 붙이면 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여기에 not이 그냥 들어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뭐뭐 하다란 뜻이 있는 단어가 있을 때는 not이 그냥 사용되지 못하고 안에 들어있던 didn't와 합쳐지고 didn't가 무슨 조동사니까 그렇죠. 부정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그렇죠. 동사 원형. 그래서 slap의 원래 형태인 sleep이 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My puppy didn't sleep on the sofa. 그래서 나의 강아지가 과거 시제에 소파 위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 라는 문장은 didn't sleep on the sofa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규현이는 과거 시제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얘들은 모르는 것도 있어. 근데 얘들은 수업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쳤고 거기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나중에 너도 또 과거 시제 할 때 되면 배우고 그때 되면 잘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김다솔 여기 들어갈 형태는 스펠링이 어떻게 돼? L-Y-I-N-G요. She is lying. She isn't telling the truth. 그렇습니까? 그래서 lie의 뜻은 뭔데? 거짓말하다. 거짓말하던데 여기에 is가 있으니까 여기에 하다시 말고 무슨 신호 줘야 돼? 어떤 시죠? 그러면 lie는 거짓말 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얘를 거짓말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시로 만들어줘야지. 비동사랑 어떤 시가 합쳐져서 거짓말 하는 중이다 라고 그러고 학교에서 이걸 보고 무슨 시제를 하면서 배웠어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은 거짓말 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자. 그는 행복, 전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는 행복하다는 he happy가 아니죠. 네. 그쵸? happy의 뜻이 뭐고? 행복한. 행복한. 어떤? 행복한.
어떤 행복하고 예, 어떤 거짓말 하는 중이 그러니까 lying도 어떤 식으로 happy도 어떤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필요 내가 필요한 거는 행복한을 뭐로 만들어 줘야 돼? 행복하다. 그렇죠. 행복하다로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는 장치가 바로 뭐다? be 동사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is가 있어야지만 진행형이 된다는 얘기죠. 거짓말 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Okay, she isn't telling the truth. 그녀는 진실을 말하는 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Okay, 그 다음에 9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은? 뭐뭐뭐뭐 chess with him? 뭐 그와 함께 체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물은 거죠. 그랬더니 B가 대답하기를 No, I'm not. 그래서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특징이 I don't도 아니고 I didn't도 아니고 뭐야? I'm not인 거죠. I'm not.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I am playing 바둑. 나는 바둑을 무슨 시제에 두고 있는 중이래? 현재. 그렇죠. 현재 진행형인 거죠. 나는 현재 바둑을 두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얘가 너는 그와 함께 무슨 시제에 체스를 두고 있는 중이냐고 물었겠어. 현재 시제. 그렇죠.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로 본 거죠. 너는 지금 그와 함께 체스 두고 있는 중이니 했더니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여기 I am not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질문은 너는 현재 그와 함께 체스를 두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Are you playing chess with him? 그렇죠. Are you playing chess with him? 그래서 무슨 시제 무슨 문? 현재 진행형 시제의 무슨 문? 의문문이니까 현재 진행형 시제의 특징은 무슨 동사 있으니까? 비동사 있으니까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하듯이 Are you playing chess with him? 하면 그와 체스를 두고 있는 중이니 I am not 뒤에 생겼던 말 I am not playing chess with him. I'm not playing chess with him이 생각했죠. I'm playing 바둑을 두고 있는 중이다. 예, 그 다음 10번. 내가 참 깜빡하고 뭘 안 했네? 미안. 네, 앞 페이지 잠깐 돌아가세요. 피드백 시간 가져야지. 뭐? 이거. 빨리, 말투는 얘기해. 레스트는 얘기했는데 왜 틀렸어? 꾸준한데? 아, 한 친구 다른 친구 있어요. 뭔데? 그걸 안 봤어요. 뭘 안 봤는데? 라이티드를 안 봤어요. 라이티드를 안 봤어요? 왜 안 봤는데? 라이티드를 라이티드가 인상이? 맞다 생각했어요. 맞다 생각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9번, 6번 문제를 너랑 초이랑 틀렸어.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지 지금? 떨렸어요. 두 분씩 동사 시험을 아이도 치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 부르면은 할 수 있어.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계속 10번 문제 풀이합니다. 그럼. 자, 이렇게 쓰면 잘 나올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있어도 잘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잘 나올 거예요. 그럼 마지씨랑 주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건 뭐? I was very sick last night. He was taking an English test.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last nigh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Last week 참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지난주에. 그렇죠. 그는 지난주에 매우 아팠었다. 그러니까 이거 화살표 그리면 last week가 무슨 주제?
과거 시제니까 동사도 무슨 형태? 과거형. 그래서 M의 과거형 뭐? Was. 그 다음에 He was taking an English test. 이런 시제를 보고 무슨 진행형 시제를?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is가 들어가면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인데 이게 was로 바뀌면 과거 진행형. 그는 영어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문장이죠. 그러면 그는 영어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는? He wasn't taking an English test. 그럼 그는 영어 시험 치고 있는 중이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as he taking an English te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너는 지난주에 아팠니? 하고 싶으면 Were you very sick last week? 하면 되겠죠? Were you very sick? Are you 가 아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런 거 11번 문제 같은 거 요새 많이 나옵니다. 학기 시험. 됐습니까? 헤이,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문장 한 문장 어디 틀렸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I am taking a shower now. 맞아요? 네. 뭔 네. 소린데 맞아요? 나는 지금 씻고 있는 중이다.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이다. 샤워하다가 일단 뭐야, 샤워하다. 샤워. Take a shower. I'm taking a shower 하면 샤워하는 중이다. 그러면 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싸워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언제 무슨 형인데? 현재 진행형. 그렇죠. 그래서 어색하지 않는 맞는 문장이죠. 다음, Did you break the window? 뭔 얘기하고 싶었어? 너는 창문을 너는 무슨 시제의 창문 깼니? 과거 시제의 창문 깼니? 그렇죠. 넌 과거의 창문 깼니? 이런 얘기하고 싶었죠? 네. 그렇죠. 맞아, 틀려. 틀렸죠. 바로 이거 치면 Did you break the window? 그렇죠. Did you break the window? 그렇죠? 왜냐하면 break의 3단 변신이 뭐고? Break, broke, broken이고 부수다 깨다란 뜻이죠. 그러면 그가 깼, 아 너는 깼었다는 뭐야? 너는 깼었다. You broke. 넌 깼었다. You broke.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깼었다야, 너는 깼었니야. 그럼 내 안에 뭐 있다? 왜? 동사의 무슨 형태니까? 그럼 여기서 did가 빠져나오고,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in, did you break the window?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baby wasn't sleeping then. 일단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그 아기는 그때 자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wasn't sleeping을 보고 무슨 시제라 그러고? 과거 진행시제. 그렇죠. then의 뜻은 뭔데? 그때. 그때인데 그럼 wasn't sleeping하고 then 그때 그 당시에란 말하고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t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다. 그렇죠. at that time과 같은 과거의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에 자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어색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Sammy is cleaning her room last week. Sammy가 뭐하고 있는 중이래? 청소하고 있는 중이래네요. 무엇을? 그녀의 방을 언제? 지난주에 그녀의 방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맞아요? 아니요. 그렇죠. 왜 틀려요? Last week하고 is cleaning이 서로 야 넌 뭔데 임마. 됐습니까? 너 좀 꺼져! 막 이러겠어. 그렇죠? 맞습니까? Last week는 지난주라는 과거 시제고, 이건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 그렇죠. 현재 진행형과 과거의 순간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인데, 여긴 현재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주에. 이런 뜻입니다. 현재 청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갑자기 지난주에. 안 되는 거죠, 이거. 만약에 얘를 맞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든지, Was cleaning her room last week. 지난주에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s your brother go to the movies yesterday? 하고 있네요. Was your brother go to the movies yesterday? 그래서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너는 갔니? 너 너는 남자들 갔니? 어디에? 영화 보러 언제? 어제. 너의 남자 형제는 어제 영화 보러 갔니? 라는 얘기하는 건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자,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그는 갔었다. 그는 갔었다는 뭐예요? 그는 갔었다. He went. He went.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는 갔었니죠? 네. 그렇죠. 이 went는 동사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뭐 들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갔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Did he go 해야 되는데 지금 was he go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as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Did your brother go to the movies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규현아, 네가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동안 어때?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어? 열심히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 하라 했으니까 내가 X 표시한 거 세림 되겠네. 하나, 둘, 세 개. 됐습니까? X를 세려보세요. 이런 거네요. 뭐 초딩인가? 유딩인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래서 we ate Thailand food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누가 뭐 했대요? We가 ate 했대죠. 무엇? What? Thailand food. 그럼 여기에 yesterday, this morning, next year, last week, last Sunday가 쭉 있는데 얘들의 공통점은 뭐야? 과거. 그쵸. 무슨 시... 예? 얘들의 공통점이 과거예요? 아, 네. 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어제. 언제? 지난주에. 언제? 오늘 아침에. 언제? 지난주 일요일날. 언제? 내년에. 그쵸. 뭔가 답이 되는 건 당연히 뭐겠어? 내년에. 5번이죠. 그쵸. 이거 시간이 이렇게 뭐야 갑자기. 어, 미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현재 있는데 yesterday 여기죠. 그렇죠. 과거죠. last week도 여기고 this morning도 여기고 last sunday도 여긴데 next year만 여기죠. 미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next year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next year. next year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we will eat Thailand food 또는 we are going to eat Thailand food. 8은 뭐에 무슨 형? 2세 과거형, 2세 3단변신 그렇죠. eat, ate, 이른. 근데 두 번째 형태인 과거형이 쓰였으니까 시제도 과거가 되어서 말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됐습니까? 계속해 13번 ABC 뭐 알바적으로 고르라는 얘기네. 이거 뭐 제가 여러분들 학교 수업하고 나면 늘 만들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기억 안 나죠?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did you 어쩌고저쩌고 the news 뭐 분위기 보니까 너 그 소식을 들었냐라는 얘기 하는 거죠. 네. 그쵸. 너 그 소식 들었니? 그랬더니 Tom and Julie가 뭐 했다? First prize를 딱 떼줘. 네. 그래서 1등상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Where? 어디에서? Singing contest. 언제? Yesterday. 그래서 Tom과 Julie가 어제 노래자랑 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대. 이렇게 어떤 소식을 전하는 거죠. 지금 A가. 네. 그때 B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이 나는 몰랐네.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넌 들었니? Did you hear the news? Yes. Did you hear? 무엇을? The news. Did you hear the news? 너 그 소식 들었니? 그랬더니 계속해서 소식을 얘기합니다. 뭐 Tom and Julie 안만 길어봤자 데이지만 yesterday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여기에 S 붙일 필요가 없죠. 현재 시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win의 과거형이 뭐? won first prize in the singing contest yesterday. 그랬더니 정말이 난 몰랐네. Really, I didn't know that. 그렇죠. 만약에 내가 알고 있었다면 뭐예요? 나는 그거 알고 있었다는. I know that. I knew that이죠. I know tha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그거 알고 있었다. I knew that.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란 말이야? not을 집어넣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new는 뭐의 무슨 형태니까? No의 과거형이니까 여기에서 did가 빠져나오죠. 그러면 과거를 만들고 있었던 did가 빠져나오고 didn't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형태인 뭐? now가 되는 거야. 몰랐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here의 3단변신 here, heard, heard.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불규칙인 것들이 있죠. write, wrote, written 이라든지 뭐 hear, heard, heard, know, knew, known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3단변신입니다. 여러분들 사과해서 어쨌든 여기에 과거에 들었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 너는 들었었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들었었다 넌 들었었다 you heard 얘를 쓰는 거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넌 들었었다야 넌 들었었니야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뭐를 꺼내서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형태인 here. Did you hear the new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Tom and Julie가 1등상을 못 받았으면 they didn't win. 이 되는 거죠. They didn't win. 근데 받았으니까 didn't win이 아니고 자 win의 선단변신 그렇죠. win, won, won.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 불규칙 변환을 하는 동사들 있죠. 이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no, new, non, win, won, won. 뭐 그 다음에 뭐 hear, heard, heard 이런 것들이 있었죠. 34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아, 저 그래 답은 뭐 다 표시됐죠. 뭐 hear하고 won하고 뭐네요. 그러면 몇 번이요? 이번이네요.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Were you angry with her? 뭐라고 물어본 거야? 넌 그녀한테 화냈냐? 말이죠. 무슨 시제에 화났냐? 과거 시제. 오케이. 뭐라 뭐라 대답한 다음에 We had a good time together. 우리는 뭐 했대요? 그러면 we는 뭐 대신 왔어? 아이 앤 씨 대신 왔죠. 그렇죠. 나와 그녀 대신 왔죠. 그러면 너 그녀한테 화냈냐 그랬더니 뭐라 대답한 다음에 나와 그녀 다시 말해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화 났어 안 났어? 났어. 그럼 뭐라 그랬겠어? No, I wasn't. No, I wasn't. 뒤에 생략된 말 No, I wasn'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피드백 시간. 뭐? 왜? 여기 지금 안다고 이제 과거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안다고 이제 얘는 뭐라고 얘는 this morning 과거가 아니라서 과거야 얘는 그래 화났어 얘 죽었어 우리한테 화났나요? 어 나 화났어 우리는 죽었어 나 나 얘는 왜 왜 몰랐는데요? 그러게요 가 뭔데요? 왜 뭔지 알았어요? 학습이 늦었습니까? 얘는 뭐 규현이 아주 태도가 좋네. 어? 너랑 좀 다른 것 같다야. 너 같으면 이때 막 그냥 놀고 있잖아. 멍하니 어머니 막 선생님 수박 막 떠는 거 같고. 어? 아니지 이제 안 그러지 동해. 그렇지. 이제 정신 좀 차렸잖아. 아니 학교에서 지켰어요. 아 그렇구나. 잘했다야. 학교에서 담임 쌤이랑 선생님한테. 제 시끄러워요 찍혔다. 아 역시 난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너 시끄럽다고 찍혔지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시끄럽고 모든 떠들기가 시끄러워요. 축하해. 뭐야 네 형도 알텐데 선생님도 그런가? 아 근데 그 쌤들은 너? 응. 어? 아 형 수업에 뜬 사람들은 아무도 안 선생님도 안 들어? 아 그래? 네. 저 녀석이 재혁이 동생이라고 믿어지지 않아. 이름이 그 말이야 혹시? 아니면 역시 재혁이 동생인 거라고? 어 그러면 재혁이 많이 달라. 재혁이는 수다 좀 떨긴 떠는데 그래도 눈치는 좀 있어가지고 끼끼빠빠를 알거든. 끼끼빠빠도 알고 그 다음에 아 선생님이 지금 뭔가 열받은 것 같은데 난 지금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어. 얘 그게 없어. 보통 둘째들이 그게 있거든.
보통 둘째들이 보면 막 없어요. 보고... 제 동생 없어요. 엄청 없어요. 진짜. 혹시 그런 애들도 가끔 있어? 아니야, 없습니다. 맨날 떠나는 거 이래요. 없어요. 엄청 없어요. 아, 그렇군요. 전달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쌤, 근데 형이 요새 스트레스 저한테 보고 있어요. 그래, 축하해. 자, 15번. 그리하면 될까요? 네, 형님. 네. 미치신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그래서 I had a test today. I studied very hard yesterday. I don't sleep enough last night. I was very tired now, but I were ready for the test. 자, 이런 시험 문제 맨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요즘 많이 나와. 자, 일단 뭔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잘못됐다고 고치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 나 오늘 시험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d가 아니고 I have a test today. 나 오늘 시험 있어요. 무슨 시제 써야 돼요? 현재. 네. 현재 시제죠. 그렇죠? 나 오늘 시험이 있다라는 표현은 I have a test today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 studied very hard yesterday. 현재입니다. 뭔 얘기하고요? 나는 어제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나 공부했다. 매우 열심히 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tudied. 그렇죠. I studied very hard yesterday. 어제 한 거니까 study의 과거형 써야 되고 study는 규칙 변화하고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니까 i, e, e 해야 되겠죠. 시끄러졌어. 나 I studied very hard yesterday. 과거에 한 이후니까 동사의 과거형. 오늘 시험이 있으신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don't sleep enough last night.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 나는 어젯밤에 충분히 자지 못했다. 나 어제 충분히 못 잤다는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I didn't sleep enough. Yes, 그렇죠. I didn't sleep enough last night. 그렇죠. Didn't죠, didn't. 그렇죠. Didn't slept가 아니고 didn't sleep 해야 되겠죠. Sleep의 삼삼변신. Sleep.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충분히 잤으면 I slept enough last night. 근데 여기다가 slept에다 뭐 집어넣으래요? not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slept 속에 뭐 숨어있다가 did가 숨어있다가 I didn't를 만들고 slept 속에 과거 형태를 만들고 있던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형태인 sleep이 돼야 되겠죠. I didn't sleep enough last night. 나 어젯밤에 충분히 못 잤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문장 나는 언제 매우 피곤하대요? 그렇죠. 현재 여기 now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I am very tired now. 그러나 나는 언제 시험 칠 준비가 됐대요? 그래서 I am ready for the test now.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6번 칼 다 꺼냈죠? 까부지 말고 저러니까 찍히는 거 너무 좋아. 저 찍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게 되는데 잘 찍히지. 아니 이렇게 맞죠. 아 이렇게는 안 찍힙니까? 그러니까 칼 꺼냈다는 얘기는 칼 끊어있게 하겠다는 얘기야. 됐습니다. 네, 그들은 그때 어두운 숲속을 걷고 있었대요. 누가? 그들은 언제? 그때 어디서? 어두운 숲속을 숲속에서 해야 되겠죠. 숲속에서. 여기 꿀속 꿀이지만 영화에서는 숲속에서죠. 무엇을 걷고 있어? 어디서 걷고 있어? 어디서 걷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 눈에는 이걸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한 은중이었다인 거 감 잡아야 돼요. 그렇죠? 뭐한 은중이었다? 걷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무슨 형 만들란 말이야?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니까 They were walking. 어디서? In the dark forest. 언제? Then. Then이 무슨 뜻이고? 그때. 라는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At that time. At that time인데 어쨌든 Then이든 At that time이든 뭐다? 과거의 어떤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 진행을 써야 되는 거니까. Walking in the dark forest. 네.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얘는 왜 안 돼요? 어떤 순간 진행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걷고 있는 중이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또 나왔네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한다고 무슨 뜻인지 파악하고 칼질하고 잘못됐는지 없는지 보고 보란 말이죠. It snowed a lot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지난주에 뭐 했답니까?
눈이 어찌 내렸대요? 그렇죠. 지난, 그러니까 눈 내렸다 이 말이죠. 눈 내렸다. 어떻게 많이 언제 지난 주에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응? 오케이. 그래서 틀린 부분을 표시하면 snows랑 last week가 서로 뭐라 하겠죠. 그렇죠. 이건 무슨 시제인데? 단순 현재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무슨 시제랑 어울려? 그렇죠. 지난 주말.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면 얘를 가만 놔두고 옳게 고치면 얘를 가만 놔두고 얘를 고치면 어떻게 된다? It snowed a lot last week.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는 it was snowing a lot. 어쨌든 과거 진행형이든 단순 과거든 얘랑 어울리도록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동사는 현재에 놓고 when에 대한 대답은 지난 과거를 해놨으니까 지금 틀린 거죠. 자, you are sitting on my seat 하면 돼요. You are sitting on my seat. 됐습니까? 누가 뭐 한대요? 어디에? 그렇죠. 너 내 자리에 앉아있는 중이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you are sitting 부분 맞나요? 네. on my seat 부분 맞나요? 네. 합쳐서도 맞나요? 네. 그렇죠. 너 지금 내 자리에 앉아있는 중이잖아.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 그렇죠. 현재 앉아있는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너 지금 내 자리에 앉아있는 중이야. 좀 비켜 이 자식아. 됐습니까? 재혁이가 딱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재혁이가 이 자식아 비켜 말이죠. 내 자리라고. 그러진 않겠죠. 제일 나쁜 사람이니까. They didn't finish the project. 그들이 그 프로젝트를 끝내지 않았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뭐 했대요? 그들이 끝내지 않았다. 무엇을 더 프로젝트를. They didn't finish the 맞아요? 아니요. 그럼 이렇게 고쳐줘야죠. They didn't finish. 그렇죠. 그들이 끝냈었다는 뭐예요? They finished가 맞죠. 근데 여기다 native 넣으려면 they didn't 뒤에 동사의 원형을 다시 돌아와야죠. They didn't finish the project. 이렇게 해야지 옳은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것들을 바르게 고치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들. 뭐 틀린 것, 곤란해. 답 찾는 게 공부가 아니고 틀린 것들이 어떻게 고쳐지는가를 알고 있어야지 공부가 됩니다. 다음에 my uncle were painting the room bad. 그래서 현재적으로 나의 삼촌이 칠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네요. 그쵸? 무엇을 칠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저룸을. 언제? 네. 그때. 됐습니까? 그러면 my uncle were painting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My uncle. 그쵸. my uncle. 안만 길어봤죠? he니까. he. 그쵸. he was painting the room then. 그리고 was painting, was painting 하고 then은 잘 어울리나요? 네. 그렇죠. 그때 칠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언제 무슨 형? 과거 중이요. 그렇죠. then은 과거의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그때라는 뜻이니까 과거에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형태는 잘 어울리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does she teaching, the, teaching music at a high school? 하고 있네요. Does she teaching music, school, music at high school? 그래서 그, 누가 뭐 하니? 그녀가? 가르치니 무엇을 where 어디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칩니까 이 뜻이죠. 네. 그렇죠. 그녀에 대한 머뭇기 그렇죠. 그녀에 대한 팩트 체크죠. 네. 그녀가 고등학교 음악 선생인지 팩트 체크하고 있는 거죠. 팩트를 표현하는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시제는 무슨 시제 현재. 그렇죠. 단순 현재 시제죠. 그럼 맞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고쳐져야 돼요? 오케이, 내가 팩트 체크란 얘기 왜 했어요? 그렇죠. 누군가에 대한 사실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근데 무슨 현재 진행형으로 옳게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Does she teach music at a high school? 이렇게 무슨 시제 의문문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단순 현재 시제 의문문을 만들어야 돼. 그녀가 가르친다는 뭐야? 정신 차려라. 그녀는 가르친다. She teaches.
그녀가 가르친다는 she teaches인데 내가 필요한 건 그녀가 가르치니까 teaches 안에 뭐가 숨어 있어? does가 숨어 있으니까 그녀가 가르치니라고 묻고 싶으면 she teach 됐습니까? 그래서 does가 빠져나왔으니까 원형으로 되돌아가야 돼. 자, 이 문장의 내용이 그녀가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냐고 그녀에 대한 팩트 체크라고 is she teaching으로 고치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단순 현재 시제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됐습니까? Does she teach music at a high school?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어법에 맞게 고쳐줘라. My sister was drank some juice.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나의 누이가 주스를 마시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러니까 was를 고치래요? drank를 고치래요? drank를 고치래요. 그러니까 was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스를 마시고 있는 중이었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My sister was drinking some juice. 이렇게 해야 되고 언제 무슨 형? 워즈가 과거형이고 주인이 형도 왔으니까 마시고 있는 중이었었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My sister 안만 길어봤죠? She니까 she was는 잘 어울리죠. She was drinking some juice. 오케이, not 있어요? 아니요. 이 문장에 not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묻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 말을 왜 하겠어? 이거 내가 왜 물어보겠어? not 있는지 묻는 문장인지 이거 왜 체크해봤어 우리가? 그렇죠. 썸을 쓰는 게 옳냐 그러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여기는 당연히 썸을 쓰는 게 맞는 거죠. 썸과 애니에 대해서 수업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as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그러면 Emily was not fat 되나요? 그렇죠. Emily는 무슨 시제에 어떻게 안았다? 뚱뚱하지 않았다. fat의 뜻은 뚱뚱한.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니까 무슨 동사랑 함께 동사 만들면 되는데 비동사랑 함께 만들면 되는데 에밀리는 안 만들어봤죠? she고 she랑 어울릴 수 있는 비동사는 she is와 she was가 있는데 여기 was가 들어가면 과거에 뚱뚱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니까 was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 was the problem easy 됩니까? 네. 오케이. 무슨 뜻이 됩니까 그러면? 그 문제 쉬웠니? 이 말이죠. 그럼 easy의 뜻은 쉬운. 무슨 시? 어떤 시니까 무슨 동사랑 함께 비동사와 함께 동사 아니,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is the problem easy 하면 현재 시니고 was the problem easy 하면 과거에 쉬웠니? The problem 한번 길어봤죠? It 그것 그 문제 그것이죠. 그러니까 was it easy 라고 해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was the girl scared then 이렇게 되는지 묻고 있는데요. was the girl scared then 됩니까? 네. 되죠. scared의 뜻이 뭐예요? 겁먹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니까 또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고 was she scared then? okay, then의 뜻은 뭐고? 그때고 과거에 겁을 먹었었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 거죠. scared도 어떤 시고 계속해서 fat easy, scared. 계속 어떤 시가 나왔으니까 비동사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io and Sammy was my student.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렇죠. Gio and Sammy. 안만 길어봤자 they인데, they was가 아니고, they were. 해야 되겠죠. 그래서, are의 과거형이 were니까. 그러니까 Gio와 Sammy는 나의 학생들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s 13 years old last year. 그는 작년에 몇 살이었다? 13살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last year 하고 was 하고 잘 어울립니까? 네. 그 다음에 he 하고 was 하고 잘 어울립니까? 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13살이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가 한번 해보자. 13 years old라는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자꾸 이런 말 자주 해. 이런 식으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볼래 이런 거 자꾸 해요. 그러니까 13 years old 같이 13살이니까 우리말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몇 살이었니? 너무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하면 How old was he last year? 그렇죠. How old was he last year? 그는 작년에 몇 살이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죠. 됐습니까? How old?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이거는 how old로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얘는 의문 만들어야 되니까 주어 앞으로 How old was he last year? He was 13 years old last year. 그대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건 뭐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푸는 방법은 거의 똑같은데 이번에는 짝을 짓는 거죠. It isn't raining today.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래죠. 그렇죠? 그러면 today하고 isn't raining하고 잘 어울립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오늘 그렇죠.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다. 잘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I saw the movie now.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그 영화를 봤었다 이러고 있죠? 네. 맞습니까? 아니요. 누구랑 누구 때문에 틀려요? 그렇죠. So는 C의 무슨 형이고 과거형이고 Now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Now를 놔두고 Now는 변화시키지 않고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그렇죠. I am seeing the movie now 라고 언제 무슨 형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I am seeing the movie now 고요. 그러면 so를 놔두고 so는 변화시키지 않고 now를 하려면 now 대신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바로 뭐 yesterday, 뭐 last weekend, this morning 그치? this morning 이런 말도 와야 되고 오늘 아침에 봤었다 지난 주말에 봤었다 이런 말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she's cutting the apple. 그녀가 언제 사과를 자르고 있는 중이래요? 현재. 그렇죠. 현재 자르고 있는 중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죠. 좀 이따가 cutting the apple 이란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ll you have a curl? 저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너는 감기 걸렸니? 라고 묻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맞는 문장이죠. 아니요.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거를... Were you having a cold? 그렇죠. 너는 감기에 걸려 있는 중이니? 그렇죠. 맞습니까? Did you? 그렇죠. Did you have a cold? 해야 돼요. Did you have a cold? Have가 가지다. 여기서는 감기에 걸리다라는 무슨 시야? 하다시죠. 동사죠. 그럼 안에 뭐가 들어있어? Do, does, did가 들어있죠. 근데 무슨 시제 질문이니까? Did가 과거 시제 질문이니까 did가 빠져나가고 원래 형태인 너는 감기 걸렸었다 만들어 볼까요? 너 감기 걸렸었다는 뭐야? 그렇죠. You had a cold죠. You had a cold.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넌 감기 걸렸었다가 아니고 걸렸었니? 라고 물어야 되니까 동사 속에 숨어있던 did를 꺼내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형태인 Did you have a cold?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근데 뭐 you have a cold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ave는 가지다란 뜻이죠. 그 다음에 I read in a book last night. 그래서 무슨 얘기야? 나는 어젯밤에 책을 읽었다. 나는 읽었다. 책을 어젯밤에. 맞아요? 틀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돼? 그렇죠. I read a book last night.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read의 3단 변신. 그렇죠. read, read, read죠. read, read의, read의 특징은 스펠링은 변하지 않으면서 EA의 발음이 E에서 A로 바뀐다는 거죠. read, read, read. 그러니까 얘는 I read a book last night 라고 읽으면 틀리고요. 뭐라고 읽어야 된다? I read a book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생각해 두시고요. Last night. I read a book last night. 그래서 last nigh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어젯밤에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상대방에게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됐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나 어젯밤에 책 읽었어. 그래서 어젯밤 이라 대답하고 싶으면 너는 우리말로 이렇게 물으면 되니까 그걸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 언제 책 읽었니? 이렇게 묻는 거죠. 야, we went shopping last Sunday. 뭔 소리야? 우리는 쇼핑을 갔다. 자, 끊어 읽기 순서대로 해주세요, 제발. 우린 쇼핑 갔다. 언제?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지난 일요일 날 쇼핑 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아니요. 어디가 틀렸죠? 렌트랑 쇼핑. 맞아. 오케이, 낚시 가다. Go fishing. 수영 가다. Go shopping. 그러면 go shopping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언제 했었던 거니까? Last Sunday에 한 행동이니까 go가 go의 과거형이 뭐가 되는데? went로 바뀌면 되죠. 맞는 문장이죠. 우리는 지난주 일요일 날 쇼핑하러 갔었다. We went shopping. go의 과거형 went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ast Sunday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은 뭐야? go doing. 이거 얘는 쇼핑이 된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We went shopping. 우린 쇼핑 갔었다.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 날. 됐습니까? Did he run in the race? 하고 있네요. Did he run in the race? 무슨 뜻이야? 그는 뛰었냐? Did he run 했냐? 어디에서? 그 경주에서. 맞죠? 그는 그 경주에서 달리기 시합을 참가했었니? 이런 뜻이겠죠. 그럼 did he run? 맞습니까? 네. 맞죠? 오케이, run의 3단 변신. Run and run. 그러면 그는 뛰었었다. 그는 뛰었었다. He ran. 내가 필요한 건 그는 뛰었었니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가 뛰었었니 하고 싶으면 Did he run? 어디에서? In the race. 뛰었으면? Yes, he did. 안 뛰었으면? No, he didn't. 하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곳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틀린 것은 B, D, E네요. 그럼 돌아가서 She is cutting the apple. 해서 cutting the app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는데? Why is she doing? 그렇죠. 그녀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What is she doing? 뭐 하고 있니? She is cutting the apple. 사과를 자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무슨형?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 What is she doing? She is cutting the apple. 그 다음에 last nigh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I read a book last night. 난 어젯밤에 책을 읽었어. 그럼 너는 언제 책 읽었니? 라고 물으면 되니까 얘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 던지고 when. 그 다음에 누가 뭐 했다 부분에서 너 누가 뭐 했니로 바꿔주면 그렇죠. When did you read? 무엇을? A book.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en did you read a book? 언제 책 읽었어? 그러면 이게 거꾸로 답이 되는 과정을 보면 여기에 얘가 다시 들어가죠. 그럼 나는 읽었었다. I read. 무엇을? A book. When에 대한 대답? Last night.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는 문장 만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지금 문제풀이라서 조금 빨리 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수업할 때 조금 더 천천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last Sunday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 일요일날 쇼핑하러 갔었던데 지난주 일요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희들은 언제 쇼핑하러 갔었니? 라고 묻겠죠? 네. 그래서 언제? 네. When? 니들은 갔었니? Did you go? 뭐하러? Shopping. When did you go? Shopping.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여기에 있던 did가 앞으로 나오고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니까 우리는 너희들로 바뀌고요. When did you go shopping? We went shopping last Sun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ent shoppin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쇼핑하러 갔었다? 라는 말 듣고 싶으면 니들은 지난주 일요일날 뭐 했니가 되니까 무엇을? What? 니들은 했었니? What did you do last Sunday?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at did you do last Sunday? We went shopping last Sun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피드백. 오케이. 얘는
1차예요. 2차 남았어요. 이제 과거 시제. 규현이도 한번 시험 삼아 쳐보세요. 네. 아, 2차 시험이 있다. 진짜. 한번 시험 삼아 쳐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배웠네요. 그쵸? 뭐? 부탁하네요. 부탁하자, 부탁. 응, 부탁하는 거 같아. Can you please wash the dog? 기억납니까? 뭐라고요? Can you please wash the dog? 그렇죠, 부탁하는 이유. He is dirty. One. M. Can you please wash the dog? He's dirty. Can you please wash the dog? 이라고 남자가 부탁을 했었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No problem. I will wash it. I will wash him right away. G, no problem. I'll wash him right away. 상대방에게 부탁했을 때 no problem 또는 뭐 why not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of course 이런 걸로 부탁을 들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I'll wash는 미래 시제죠. I will wash 씻을 것이다. Right away는 즉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탁하면 합니다. 뭐 했더라? I need your favor. I need your favor. 부탁하네요. Can you please clean the living room? 뭐라고요? Can you please clean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2. W. I need a favor. Can you please clean the living room? I need a favor. Can you please clean the living room? 이라고 부탁했고요. 오케이, 거절하네요. Sorry, but I'm studying now. 그 다음에 제안하네요. How about asking Jim? 그렇죠. How about 쓸 때 조심 말았죠. How about asking Jim? B. Sorry, but I'm studying now. Why don't you ask Jim? 그러니까 how about asking 또는 why don't you ask? You should ask. Ask Jim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오케이,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뭐 잘들 복습을 한 건지 수업할 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잘들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가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listen and talk see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말 봅니다. 오케이, girl하고 man인데요. 둘의 관계가 girl은 딸이고 daughter고 man은 dad인 것 같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딸이 뭐라고 영어로? daughter.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도 영어 문제 나옵니다. 이 둘의 관계를 고르세요. dad and daughter. 됐습니까? father and daughter. 이거 고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딸내미가 아빠한테 뭐라고 부탁하고 있네요. 드림 경기장까지. 누구를? 저를. 당신이 좀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A를 B까지 태워주다 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겠죠. A를 B까지 태워주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부탁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부탁한다? 나는 야구 경기에 늦었습니다. 야구 경기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 지각했던 얘기고. 그랬더니 아빠가 안 됐네요. 그렇죠? 불쌍하게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절하면서 난 뭐를 가지고 있다?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아빠도 지금 어떤 상태다? 늦은 상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딸내미가 뭐래요?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 거. 무슨 시세? 무슨 시세예요, 이거? 미래 시세죠. 나는 버스 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버스 타다가 뭐예요? 네? 버스 타다가 뭐예요? 그렇죠. Take a bus, take a bus. Ride는 이런 느낌이 ride, ride. Ride a horse, ride a bike. 버스 타다는 take a bus, take a b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안하네요. 아빠가 지하철 타는 게 어떻겠니? 그 다음에 이런 제안하는 이유는 지하철이 빠르기 때문이랍니다. 네, 알지만 그런데 지하철역이 너무 멀답니다. 지하철역이 있다. 어디에 있다? 너무 멀리에.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오늘 뭐죠? Subway station. 너무 먼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Too far. Too far away.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지하철역까지 태워줄 수 있어. 뭐 말하기? 제안. 제안을 하는 거죠. 능력입니까? 제안입니까? 제안인 거죠, 이건.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건 어떻겠니? 정말 고마워요. 오케이. 그래서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딸내미가 아빠한테 뭐래요? Okay. 그래서 can you please? 너는 왜 모르냐? Can you please give me a ride to Dream Stadium? 하면 되겠죠. Can you please give me a ride? Can you please give me a ride to Dream Stadium? 됐습니다. Can you please give me a ride? Give me a ride. Give me a ride to. Give me a ride to Dream Stadium. 그다음에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교과서가 아니라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표현이에요. 나는 야구 시합에 늦었어요. I'm late for. 그렇지. I am late for baseball game. 이거 꼭 외우라고 했는 수거죠. 어디 어디에 늦다. Be late for. Can you please give me a ride to a Dream Stadium? I'm late for a baseball game. Be late for를 꼭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학교에 성공 없이. 오케이, 거절합니다. Sorry, I can't. Sorry. But I can't 해야 되고요. 여기는 뭐, Sorry, I can't. 가능하겠죠. Sorry, but I can't. I'm afraid I can't. 그 다음에 거절한 이유. I have a business meeting. I have a business meeting and I'm late too. 오케이. 그 다음에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게요. Okay. 그렇죠. I'll go가 나왔으니까 난 갈 것이다. 어떻게를 붙이면 되겠죠? I'll go by bus. By 뒤에 탈 것이 나오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버스 타고. I'll go by bus. By taxi. By bus. I'll go by bus.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제안합니다. 그렇죠? 끝에 물음표가 있는 제안이네요. 그래서 How about 또 되는데 칸수로 보니까 이거는 그렇죠. Why don't you Why don't you take the subway? 지하철 타다 take a subway. Take 씁니다. Take. Take a bus. Take a subway.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어느 학교든 상관없이. Take a subway. Take a bus. Why don't you take the subway? 그 다음에 그런 제안을 하는 이유? It fast.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I know, but the subway station is too far. I know, but the subway station is too far.
오케이. 그래서 아빠가 뭔가 해줄 수 있답니다. 어떤 호의를 베풀 수 있답니다. 그래서 뭐? I can take you to the subway station. 그렇죠? How about that? About that? 그건 어떻겠니? I can take you to the subway station. How about that? 그랬더니 콜이 뭐래요? That's good. Thanks. That's great. That's good. That's terrific. But that's good. Thanks. That.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는데요. 일단 교과서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G, Dad, can you please give me a ride to Dream Stadium? I'm late for a baseball game. Okay, can you please give me a ride to? Can you please give me a ride to Dream Stadium? I'm late for. I am late for a baseball game. 그랬더니 그리고 Sorry, I can't. I have a business meeting and I'm late too. M, sorry, I can't. I have a business meeting and I'm late too. I can't 거절하고 있죠. 거절하는 이유 미팅 비즈니스 미팅이 있으며 자신도 지각 상태다. Okay, 그래서 that's okay. I'll go by bus. I'll go by bus. G, that's okay. I'll go by bus. Okay, 버스 타고 by bus. 택시 타고 by taxi. By 뒤에 탈 것이 온다 했습니다. 관사 없이 옵니다. 어나 더 없이 와야 됩니다. I'll go by bus. 그다음에 why don't you take the subway죠? Why don't you take the subway? 뭐라고요? Why don't you take the subway? Take the subway. 지하철 타다 take입니다. Ride 아니에요. M, why don't you take the subway? It's fast. 오케이. 그래서 제안했는데 거절하죠. 이유는 멀기 때문이죠. 나도 알지만 그러나 I know but the subway station is too far. Gee, I know, but the subway station is too far. Too far. Too far 할 때 표정은 그렇죠. 그래서 to가 들어가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걸어갈 수가 없다. 없습니다. But the subway station is too far. 오케이. 그래서 I can 나오죠. I can A를 B까지 태워주다가 A를 B까지 태워주다. Take A to B.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I can take you to the subway station. How about that? 됐습니까? M, I can take you to the subway station. How about that? Can take you. I can take you to the take A to B. Take you to the subway station. How about that? M, I can take you to the subway station. How about that? Okay, that's good. Thanks, Dad. There you go. G, that's great. Thanks, Dad. Right, 같은 뜻이죠. Okay,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그래서 뭘 자세히 살펴볼지 여러분도 뭐 다 알 텐데. 오케이. 그래서 뭐 이 표현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뭐에 대한 얘기도 좀 자세히 하겠죠? Dad, can you please? 그 다음에 요거는 수고로서 알아줘야 됩니다. Give me a ride to. 그러니까 나를 어디까지 태워주다. 그 다음에 여기에 ride의 의미에 대한 얘기 하겠죠. ride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ride가 무슨 뜻이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수고가 보이죠? Be like what? Sorry, I can't. Sorry, I can't는 거절하는 표현이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가. 또 반대로 어떤 부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표현은 뭔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I have a business meeting and I'm late too.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었다.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to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to 하고 비교해 주세요. 두 가지 to. 그러니까 I'm late too. But the subway station is too far. 똑같이 생겼는데 뭐 쓰임새도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고. That's okay. I go by bus. Go by bus.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이게 뭐 해주긴 말인지 얘기해봅시다. By bus에 대한 얘기. 아까도 슬쩍 했지만 나는 why don't you take the subway? 지하철 타다. Take the subway. 그니까, 그 다음에, 이거,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the it fastest,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뭔가를 알려줬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I know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I see도 있죠. I know하고 I see가 뭐가 다른지 있습니까? I know하고 I see가 뭐가 다른지 얘기하고요. But the subway station is too far. far의 반대말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far의 반대말이 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에 대한 얘기 하겠죠? I can take you to the subway station. 이 can이 뭐 하는 can이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about that?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at's good.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nks that. thanks 뒤에 생략된 말. 뭐뭐 해줘서 고마워란 말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죠. 뭐뭐 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데 여기에 그 말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면 될지. 됐습니까? 뭐 와줘서 고마워 뭐 이렇게 하고 비슷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돌아가서 Can you please give me a ride to Dream Station? 그래서 Can you는 Can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가 있었죠. 그래서 I can swim 할 때 Can은 능력. 그 다음에 Can I go home now?는 허락. 그렇죠. 허락. 지금 집에 가면 될까요? 허락이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요청. 요청, 요청이죠. 그래서 여기에 can은 뭐기 때문에 요청. 요청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세 개가 더 있죠. Will you? Would you? Could you? 됐습니까? Would you give me a ride? Will you give me a ride? Could you give me a ride? Please는 귀찮으니까 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공손한 부탁은 Would you? Could you? Would you please give me a ride? Could you please give me a ride? 뭐 아, 딸하고 아빠니까 친한 관계니까 can you라고 부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 can swim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am able to swim. 그렇습니까? Can I go hom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y I go home.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도 될까? 그러니까 얘는 요청이기 때문에 세 개, 네 가지 표현 can you help me, can you give me a ride, will you give me a ride, will you give me a ride, will you give me a ride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요 앞에 저는 당신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죠. That I need a favor. Can you please give me a ride?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태워주다? Give me a ride. 여기다가 뭐 give her a ride 하면 그녀를 태워주다 이렇게 바뀌겠죠. 자 ride는 무슨 뜻도 있고 타다라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는데 그렇죠. 탑승이라는 뜻도 있죠. 태워주는 거 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무슨 뜻이다? 탑승, 타기란 뜻이죠. 뭘 보고 알아요? 어를 보고, 어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여기에 ride는 품사가 동사가 아니고 명사다. 됐습니까? 나를 태워주다, give me a ride. 그러니까 이 ride는 ride와 bike 할 때 ride가 아니란 말이죠. 자전거 타다 할 때 ride가 아니고, 우리는 타기, 탑승. Okay, give me a ride to고요. 그 다음에 I'm late for 꼭 외우라 했죠.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전치사 for가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be late for sorry I can't 뭐하기 거절하기. 그래서 I am sorry 말고 I am afraid I can't 된다 했죠. 됐습니까? I'd love to but 또 된다 했죠. 무척 원하지만 그러나 I can't. I'd love to but I'd like to but I want to but sorry I can't.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했어요. I'm afraid I can't. 반대로 왜 안 되겠어는 부탁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거는 반대되는 표현이죠. 왜 안 되겠어? Why not? 문제 없어? No problem. 이런 표현들은 of course 포함해서 앞에 봤겠대요. Okay, I have a busy. I'm late too. 자, 여기에 to의 뜻은? 나도. 또한 역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미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또한 역시? Also. Also 하고 똑같죠, 의미는. 근데 쓰는 위치는 다르죠? 네. Also를 썼을 때는 I am also late. 이렇게 쓰죠. I'm also late. I'm late too. I'm also late. Also 들어갈 위치, 뭐 들어갈 위치? 그래서 not 들어갈 위치죠. I am not late 하니까 I am also late. 준비된 대답인가요? 물어볼 분위기였나요? 그냥 뭐 들어가야
Okay. I am also late. I am late too. 여기에 to의 뜻은 또한 역시가 아니고 너무 됐습니다. to는 또한 역시란 뜻도 있고 너무란 뜻도 있다. too cold, too hot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몇 도? 33도. too hot 됐습니다. 몰랐어? 긴팔 입고 돌아다니고 참 특이하다. 오케이. 그래서 I go by bus. I will은 I will에 I는 I will에 줄임말이고 무슨 시제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 시제 뭐뭐 할 테다 할 때 쓰죠. 뭐뭐 할 것이다. 그다음 버스 타고서 by bus 됐습니까? by 플러스 탈 것이 오는데 이 탈 것에는 어나 도를 절대 붙이면 안 돼. 간단하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by taxi, by bus, by subway, by plane, by train. I go. 어떻게? By bus. 갈 거다. 버스 타고 갈 거다. Why don't you take the subway?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어떻겠니? 같은 표현. 넌 지하철, 여기에 만약에 마침표로 끝나면 두 개가 있죠? 상대방에게 얘기한 거. 첫 번째 뭐? Take the subway. Take the subway. 명령문으로 상대방에게 충고할 수도 있죠. 지하철 타거나 또, you should take the subway.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조동사였죠. you should take the subway. 그 다음에 물음표로 끝나는 버전 첫 번째. Taking the subway. 그렇죠. How about 뒤에는 뭐 about이 전투사니까 how about 뜻이 뭐뭐 하는 것 어때란 뜻이니까 take the subway가 아니고 taking the subway란 동명사 써서 지하철 타는 것 어때? How about taking the subway? 그러니까 왜는 why don't you take the subway? 그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The subway 대신 왔죠. The subway is fast. 지하철이 빠르단다. I know는 어떤 느낌? 나는 알고 있어. I know 이런 뜻이죠. 나도 알거든. 고만 지킬래 이런 뜻이죠. I see는 모르겠다. 오 그렇죠. 오 네 말 들어서 알게 됐어. 됐습니까? 상대방이 알려줘서 그제서야 알게 되면 I see. 상대방이 얘기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면 I know. 나도 알거든. 지하철이 빠르잖아. I know. 저도 알거든요. 뭐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I see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는데 다음 대화 좀 어색해 안 보세요. 여기 I see 써놨는데 모르고 저 알겠다는 거 너무 막 지나갑니다. 안 돼요. I know. 나도 이미 알고 있는 거. But the subway station is too far. 너무 멀다. 그러니까 그래서 far. far의 뜻은 뭐고? 먼 반대말은 그렇죠. 클로즈도 있고 또 그렇죠. near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close near 먼 far subway station is too far 너무 멀어요. 됐습니까? not near not close. 그래서 여기에 can은 능력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요청에 대한 허가죠. 허가.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태워줄 수가 있다. 만약에 얘가 직접 저 좀 지하철역 쪽 역까지 좀 태워줄 수 있나요? 라고 얘가 부탁했다면 어떤 문장이 나와요? Can you take me to the subway station? 이라고 물었고 거기에 Yes, I can take you to the subway station 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be able, I am able to take로 바꿨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I can swim 할 때 can이 아니란 말이죠. 해주겠다 라는 호의를 베푸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e able to로 바꿨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how about that? t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how about taking you to the subway station 대신 왔죠. how about taking you to the subway station 그래서 너를 지하철역까지 태워주는 것 어떻겠니? 라고 상대방에게 뭐하는 표현? 제안하는 표현이고요. How about taking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that's good. that은 거리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엔 뭐 대신 왔어? Taking me to the subway station is good. 나를 지하철역까지 태워주는 것이 본문에는 great고요. 같은 의미 끝에 얘기했죠. Taking me to the subway station is good.
나를 지하철역까지 태워주는 것은 괜찮군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고마운 거야? Thanks for, 그렇죠. Thanks for taking me to the subway station. Thank you for 뒤에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어떤 것 때문에 고맙다는 표현이 알죠? Thanks for taking me to the subway station. 나를 태워준 것 때문에 고맙습니다, 아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아빠가 드림 스테디움까지 태워주죠? 아니요. 왜요? 아빠도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데 아빠도 딸내미처럼 또 똑같이 지각이죠. 둘 다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여자애는 그러면 지하철역 지하철 타고 가려고 하죠? 네. 아니죠. 아니죠. 뭐 타고 가려고 해요, 원래? 버스 타고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랬더니 아빠가 뭐래요? 지하철 타고 가라고 그러죠. 네. 왜요? 빨라, 빨라.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신데. 그렇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지하철 타고 가겠대죠. 아니요. 아니래죠. 네. 왜요? 지하철 멀어요. 그렇죠. 지하철역이 너무 멀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애는 그럼 결국 버스 타고 드림 스테디움까지 가죠. 아니요. 아닙니까 또?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아빠가 지하철역까지 끌어가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자애는 뭐 타고 갔다? 지하철 타고 갔다. 그렇죠. 제일 먼저 지하철 바로 타지 않죠. 제일 먼저 아빠 차 타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방금 한 게 뭐? 내용 파악이죠. 그렇습니까?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인 것은 고를 때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eave a message. 그래서 일단 우리말 보겠습니다. leave a, 근데 leave a message가 뭔 뜻이죠? 그렇죠. 메시지 남겨주세요. 이 말이죠. 그렇죠? 음성 메시지 남기라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또 리브의 3단 변신 오래간만에 하니까 리브의 3단 변신 리브 레프트 레프트 그렇습니까? 이게 왼쪽이란 뜻 아니죠? 네. 그렇죠. 나뭇잎들은 뭐죠? 리브즈. 그러면 he leaves 하면 뭐예요? 그는 나뭇잎들 이 말인가요? 그렇죠. he leaves는 뭐가 된 거예요? 그는 떠난다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leave에 대해서 leave 나온 김에 자 leave가 나뭇잎이란 녀석의 복수형이랑 똑같이 생길 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leave가 남겨두다고 메시지 납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그리스예요. 됐습니까? 이 저 그리스예요 할 때 이게 뭔 것 같아? 전화통화인가요 이거? 이거 전화통화야 아니야? 전화통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에겐 부탁이 있다 이 표현 또 나왔네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됐습니까? 이 부탁 호의 이 단어로 그 다음에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시제요. 그렇죠. 현재 비가 내리는 중인데 그러나 제가 우산이 없다. 내가 무슨 시제에 우산이 없는 거야? 현재 진행형 시제 없는 거 아니야? 그냥 현재 써야 되나?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탁하는 말 나오네요. 그쵸? 우산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고마워요. 와, 지 맘대로 막, 다 결정했어. 그쵸?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끊을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세워보겠습니다. 뭐래요? Hi, mom. I am Chris 아니야? 그쵸? I am Chris 하면 안 되는데 두 사람 지우고 있습니다. This is Chris. 왜 I am Chris 하면 안 되는지 얘기 좀 해줘 좀 이따가. 그러니까 Hi mom, this is Chris. 그 다음에 I need an umbrella 아니야? 아직 아니군요. I need a favor. 부탁할 때 쓰는 말이 했죠. I need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이런 것도 된다 했죠. Will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이런 것도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시제 얘기하죠. It's raining outside and I don't have an umbrella. 됐습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 그렇죠. 여기는 무슨 시제? 단순 현재 시제. 어? 왜 여기는 현재 진행형이 왜 여기는 똑같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I don't have an umbrella. 그 다음에 물음표로 끝난 부탁인데 뭐겠다 그러면
단수 붙이면 맞추면 되겠죠? Why? 그렇죠. Why don't you? 아닌 거죠, 이게. 그렇죠.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Can you? 땡기노. Can you please? Please 넣을까? 아니 쓰지 마, 마. Can you please? 응. Can you please take my take? Take? 이 느낌이 take? Give some my Can you 뭐? Take some my umbrella. 어, some my, some my 그런 거 없어요. Some 하고 소유권 가지 못 씁니다. Can you please bring? 우리 부모님들 배만 모르겠어. 나 잘 모르겠어. Thank you, bye. 이렇습니다. Okay. 그래서 본문 보겠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leave a message입니다. 그래서 일단 Hi mom, this is Chris 하겠죠? 네. Okay. 그 다음에 I need a favor. It to outside and I don't have an umbrella. 이 need a favor. It's raining outside and I don't have an umbrella. 그 다음에 그거 Can you please bring 했네요. Can you please bring my umbrella? Thank you, bye. Can you please bring my umbrella? Can you please bring my umbrella? Thank you. Bye. 얘 목소리 왜 이렇게 떨리지? Can you please bring my umbrella? Thank you. Bye. 어, umbrella 할 때 약간 웃는 거 같지? Can you please bring my umbrella? Can you please bring my umbrella? Thank you. Bye. 이 사람 이게 뭐잖아 TTS라는 건데 이게 녹음한 거잖아 사람이 직접. 근데 umbrella 발음할 때 약간 울었나 봐. Umbrella. Can you please bring my umbrella? Thank you. Bye. 가? 네, 그래서 부탁하는 표현이고 그럼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들 뭐가 있냐 소개하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can you, will you, would you 너무 많이 했어. 자, 그래서 왜 this is 해야 돼? 소개하고 오케이, 전화 통화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음성 메시지 남기는 거죠. 전화상에서 자기 얘기할 때 절대로 I am이라고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전화 메시지는 거죠. 음성 메시지, 전화 음성 메시지. 오케이, 그래서 전화 같은 거에 어떤 기계 장치에다가 갖다 대고 말하는데 I am이라고 하면 영어권 사람들 되게 어색해합니다. 됐습니까? 뭐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this is 이렇게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I need a favor. It's raining outside.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비인칭 주어. 다른 얘기로 하면 곧 얘는 아무 뜻이 없다. 네. 가주어하고 좀 다릅니다. 공통적인 뜻이 없다는 거지만. 가주어는 뒤에 진짜 주어가 나타나고 얘는 그냥 끝까지 아무 뜻도 없는 밖에 비 내리는 주어다. 선생님, 밖에가 주어 아닙니까? 아웃사이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outside is raining. 네, 현재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where I am not having an umbrella가 안 됩니까? 해부는 가지다 라는 뜻인데, 가지고 있는. 그렇죠. 해부 동사가 가지다 라는 뜻일 때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써있으면 무슨 뜻처럼 보여? I'm not having an umbrella. 그렇죠. 나는 우산 먹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보이죠. have가 가지다라 뜻일 때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갖고 있는 뿐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단순 현재 시제를 해야 됩니다. I don't have an umbrella. Can you please bring my umbrella? 갖다 주실 수 있나요? Thank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고민 중인 친구도 please를 넣으면 돼요. please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럼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걔에게 먹이를 좀 주시겠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뭐? Can you please feed the dog? 하면 되겠죠. Can you please? Please를 넣었을 때 효과는 공손한 부탁이 되는 효과가 있죠. Can you please feed the dog? feed의 뜻은? 먹이주다. 동사죠, 동사. 그러니까 먹이주다. food가 명사형이죠. food가 명사형, feed가 동사형. 푸드 몰라? 푸드? 네, 음식. 얘는 명사, 피드는 동사.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제안하고 있죠? 택시 타고 가는 거 어때? 너 늦었네. Why don't you take a taxi? Late. 근데 여기 만약에 물음표 때 take가 아니고 taking은 어떡할래? How about taking a taxi? 해야 똑같은 뜻이 되겠죠. 만약에 마침표면, 마침표고 동사 원형이면 Taxi. 또는 you should take a taxi 이렇게 해야 되겠고 you are late you are late for the business meeting 그 다음에 나는 거기 갈 테다 I'll go there 어떻게? By boss go there by boss 그 다음에 나는 부탁이 있어 I need a favor 오케이 여기까지 아, 물어봤다. 그래서 선생님 할 일 목록에 중1, 3과 대화 파트, 빈칸, 올바른 선택까지 시험 문제 제작 또 없을 거니까 내주세요. 뭐야? 네, 이거 와이드 들어가면 안 돼. 자, 이리 해줄게. 이거 와이드 들어가면 안 돼. 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참, 규현아! 여기 수업에 있는 거 유튜브에 나오는 제품은 누가 기술은 없겠지만 혹시 치열법이라 결정하라고 나와서 시험할 거야. 아, 나가지 마. 여기 괜찮아. 조금 너무 작아. 막 이렇게 있는 거 작아. 최대 5%. 영어는 5%. 아, 그냥. 근데 그냥.